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서 문의해 주신 김수현 선생님 정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수현 김. 예,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제65기 이교체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26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초심자 위주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를 됩니다. 3일 연속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견은 이교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정례 58세 여성으로 갑상선 초음파 영상입니다. 세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세포의 저echo 결절로 혹시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 아닌가요? 예, 물었습니다. 보시면 환자는 하시모토 갑상선이죠. 갑상실질이 굉장히 거칠고 안에 많은 저echo 가성결절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스무스의 두 개의 결절이 보이는데 모두 다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 아이소에코 결절로 케이트라 3고 사이로이드 밖으로 익스텐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TA는 없는 겁니다. 결절은 이거는 FNA 하지 않고 그냥 추적 초음파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측 갑상선 하부 결절이 혹시 부갑상선 결절이 아닌가요?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갑상 결절이 갑상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내에 있습니다. 이제 종단 스캔을 보니까 칼라 도플라상 헬루시노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갑상선 결절보다는 우측 갑상선 하부의 낭성 변성 부위가 추가되는 아이소에코 결절 케이테라 3가 됩니다. 다음에는 좌측 갑상선의 2.7cm 크기의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케이티라드 3입니다만은 크기가 2cm 이상이므로 FNA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결절 전부 다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이지만 좌측 갑상선 결절이 2.7cm 이상인 2.7cm 이상이므로 2.7cm이므로 FNA를 권합니다. 예, 좋은 정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